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참석해서 김종상 선생님 어머니 제가 한번 낭독하려고 했더니 동상이 내리면 손을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종상 선생님 시를 잠깐 얘기할게요. 강명숙 선생님은 아주 유능한 동화작가라서요. 쓰는 것마다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여자 목사분이 적은데 아주 여자 목사로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지금 교회 일보다도 인문학 강의에 불려다니는데 아직 시간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분입니다. 네, 미안합니다. 김종상 선생님 항상 칭찬 많이 하시는 거 아시죠? 반만 들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버지. 옆에 있죠. 13쪽입니다. 마이크 바짝 대봐. 아버지. 모자리판 논뚝에 찔레꽃이 하얗다. 피살이 하시는 아버지, 하얀 무명 바지저고리. 황새가 날개를 접으며 논두렁에 내려앉는다. 햇빛에 눈이 부신 황새의 하얀 기돗. 아버지는 허리를 펴고 황새를 바라보았다. 황새도 목을 눌러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물 실린 논뚝 가득 햇빛은 부서져 반짝이고 들판은 고요하기만 하다.